혈류 무감 드롭. 잘 나왔네. 어떻게 저렇게 잘 나오지? 강화 불 3개 보고 엘리트 2마리 잡으면 되겠다. 아클 D41 카드를 집을 수 있을까? 어서오세요. 혈류 빨리 강화해야지. 너무 아프네. 1 종이 개구리 천국의 계단 쌍절곤 오호 회피도약이다. 회피도약 어디다 쓰지 근데? 파괴로 쓰면 되겠지. 카드 좀 먹자. 볼로그램 서순 아카베코 사신
난 이걸로 킬겨. 아이고 내 혈류, 아이고 내 홀로그램. 빌어먹을 공격 카드가 없어. 아, 네트로킥. 아, 나 진짜 파괴 개트롤 하네. 아, 나씨. 어떻게 저렇게 기똥차게 들어가지? 혈류가 흠이. 아, 나 진짜 귀신같이 딜카드 다 타네. 야, 뭐야 이거. 얼탱이 없네. 서순 아니 귀신가 내가. 하하, 나 개똥겜.
헤이, 뭐하지세요 이게? 전력의 천재, 천재 아이언클래드. 으아! 뭐야 이거. 잼 학살. 완타 광기. 광기가 홀로그램이나 드롭킥에 들어가면 돌릴 수 있다. 아이씨, 됐어. 얘 또 세니까. 집을 수 있는 카드가 없다. 괜히 썼다. 왜 썼지 내가? 저걸. 성급함. 성급한 아이언클래드. 성급함은 도저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구만. 지금 덱에서 부상, 불조약. 이거 위장 크림도 개꿀각인데. 위장 구상 난관 이렇게 살까?
안 돼. 신경도 폼멜 타격 집을 수 있다. 이게 대체 무슨 해괴 망측한 덱이냐. 대결은 앞만 봐도 자살인데. 덱설 겁나 세. 몸박이다. 몸박 너무 강하고 몸부림은 좀 그래. 아클 드럽게 세네. 몸박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치고 싶은데.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. 실수로 죽임. 먹을 수 있는 카드가 없네. 아 이거 그냥 세 장 먹고 혈류랑 절힘 지워야 되나? 절힘 혈류랑 드롭킥 지우는 게 낫겠지. 어차피 몸박 나왔으면은
아 근데 드롭킥은 남겨놨으면 무한 가능성 열려 있는데. 먹고 무한 할 수는 없으니까. 근데 넣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. 천천 15 대혼란 만병통치약 직감 강섬 강섬 들고 가자. 15도 들고 가자. 아까 드롭킥 남겨놨으면 드롭킥 강섬 무한인데 어둠의 포옹까지 나왔으면은 파워카드는 다 나왔네. 어퍼 나왔으면은 이제 더 먹을 것 없음. 코스트 땡겨올 때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. 됐다. 순환대. 아, 제일 중요한 것도 안 돼. 그럴 수도 있지. 공격력이 5배가 오르는 유물이 있다? 복금이 DDD 3D 아, 물음표 갔다가 수락되면 빡치니까 없는 대로 가자. 아, 목 간지러워.
광기 하나 더 나왔네. 이걸 프리즘이 프리즘이 무색 카드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니까 이론상 프리즘 덕분이 맞기는 한데 디펙트 사기다. 디 어떻게 돌려도 돌릴 수 있다. 심지어 순수한 덱 아니어도 그냥 걍쌤 걍 다 절어 걍 다 때려서 탈팽색 순환 덱인 줄 알고 헐레벌떡 뛰어왔는데
밸류 넘치는 평범한 아이언 클레드였죠. 안돼, 방어도 모자란다. 달팽이 개사기 전투 극현. 아이언 클레드가 더 혐오스러운 것 같기는 해. 엘릭서가 더 낫겠지. 저거 아껴놓을걸. 프리즘 해냈다. 역시 프리즘. 굉장한 유물. 프리즘 사기다. 프리즘 is not free.